네, 이번에 우리 그 사찰 음식과 장문화를 우리 17자 포럼으로 주제를 잡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 불교에서 음식에 대한 부분에서 중에서도 불교 음식학 분야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독보적인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교 음식 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지금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한데 어쨌든 백만식 교수님께서 그 동국대에서 불교 동국대로 이렇게 불교 관련한 이야기인데 동국대를 계속 수료를 하시고 인도 그 델리대에 가서 다시 이제 그 불교학을 또 공부를 하셨다가 또 다신 바가 있어 그 지금 보이는 그 영국 그 런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음식학이라는 분야가 있답니다. 저도 참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인데 유럽 쪽은 이게 좀 상당히 그래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국내에 이제 백만식 교수님께서 처음 도입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그 이번 17차 포럼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의미 중에 하나가 불교 음식사를 이렇게 통사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진다는 의미 하나고 또 내일 그 사찰 음식과 장문화 관련된 그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이걸 뭐 한 시간 반 정도 그 내로 두 번에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두 번에 한다면 참 말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워낙 이제 이 홍 교수님께서 저도 뭐 지난 그 7월 달에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음식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서 중국의 그 국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한번 훑어주시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관심을 했습니다. 과연 되겠나 했는데 역시 제가 참 충분히 오늘 이따가 이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다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오늘 좀 집중을 해서 이 참 유일한 자료일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한 부분 이 참 이 저기 정관님도 이거 들으시는데 되는 시간인데 지금 뭐 저기서 되게 하여튼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이 공 박사님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시간 배치가 너무 좀 아쉽다고 뭐 그러셨는데 어쨌든 우리 그 저도 이게 참 한번 미리 한번 좀 받아봤습니다. 참 이 공만식 교수님 같은 참 자기 인생을 걸고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좀 네 좀 뜨거운 박수로 네 빠르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만식이라고 합니다. 2016년 7월에 이제 귀국을 해서 2017년부터 청계천인가요? 한식문화관 4층에서 음식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음식, 실물 음식 관련해서 꽤 유명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강생으로 많이 오셨어요. 한 30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음식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학적으로 음식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음식 윤리학을 한 사람이고 그때 2017년도 상반기에 한식문화관에 수업 등으로 오신 선생님들은 요리 연구가 실물 음식 전문가 이제 분들이죠.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카데미를 이제 구성하긴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 분 더 해서 네 분이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학위만 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유일하게 실물 음식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새 정조지 완역한 정조지 박사. 이 사람이 그나마 실물 음식에 그나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세 사람은 책으로 음식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 수강생분들은 실물 음식에 대한 실제적인 뭐 요리랄지 어떤 음식의 어떤 기능성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들으려고 오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그 학위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그런 음식학,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제 소개하면서 그 한 분 한 분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조금 이제 귀담아 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비슷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제 불교사 같은 그 불교 음식사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헌이랄지 유물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제 정관 스님이랄지 이런 분들은 실제 사찰에 이제 사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이제 뭐 공양간의 뭐 소임이랄지 실제적으로 음식들을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그러니까 정관 스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똑같이 불교 음식 얘기를 하지만 정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교 음식하고 제가 오늘 또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불교 음식이 굉장히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약간 사실은 이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 그 뭐 외국 얘기 해서 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도 좀 발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국이 1950년대에 텔레비에서 요리 클래스 이런 것들을 텔레비 방송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한국도 우리나라 뭐 한 80년대 전처럼 그 TV에서 오늘의 요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그때 음식에 대해서 인문사회과학적으로 꽤 접근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1981년도에 옥스퍼드의 이제 교수들이 그러니까 스타디를 하면서 아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단순히 요리하고 어떤 뭐 음식의 어떤 기능성 여기에만 머무를 수 있는 주제가 아니구나.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단히 그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 주제를 단순히 그 식물 음식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1980년대 초만 해도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소수의 그 교수들이 음식학을 스타디를 하고 음식학을 이제 출발시키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다른 교수들이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배반시했다고요. 야, 음식이 무슨 학문적 주제야? 그러니까 뭐, 너의 그렇게 그 학문적으로 할 주제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무시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2020년인데 이게 한 40년 됐죠. 어쩌라고 39년 정도 됐는데 이 양은 이제 그 유럽과 북미 이런 데서는 이미 뭐 죄송합니다. 네. 이 선생님이 조금 장시간 하면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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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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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만 꼭 우리가 허가라는 그 선생님 뭐 지금은 이제 뭐 학과도 생기고 한 나라의 뭐 음식학 컨퍼런스도 뭐 굉장히 여러 개 생기고 뭐 2018년도에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학 협회가 생기고 특히 뭐 경도 불입대학이라든지 리치메이카 이런 데 세계 음식연구소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고 이제 그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늦었어요. 늦고 근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실물 음식에서 조금은 그 인문사회학적인 음식 연구의 그런 분위기 이런 쪽으로 약간 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학사회에서 그런 학과가 생기거나 이루어지는 않은 단계. 물론 이제 그
2학기부터 처음 동방문화에 대해 그 음식 문화 과정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정식 이제 그 4년제 그 일반 대학에 그 관광미학에 이제 수용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제 겨우 이제 하나가 이제 대학원대학교에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좀 사정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 이제 불용 식사라고 하는 그 이제 주제를 그 오태용 선생한테 이제 그 이런 주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 이제 불교 음식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수많은 전자들에 의해서 사찰 그 음식의 소임을 담당한 그 담당자들에 의해서 불교가 한국에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 교단의 특성상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이 세죠. 그러니까 뭐 일반 민가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 또는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이어지는 이 음식적 전통보다 그 사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격하게 그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이전 소임을 살았던 스님으로부터 다음 소임의 스님에게 그 음식법이, 그리고 보통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음식 레시피 플러스 거기 선사상이 반드시 있고, 나중에 오늘하고 뭐 내일 말씀드릴 때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나오는데, 그 레시피와 더불어서 항상 선상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한 번 잃어도 그게 선적 공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화두라고 하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 아침에 이제 장화 관련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그 이제 불교 문헌에서 장은 깨달음의 2층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이라고 하는 게 그 사찰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오늘 이제 불교 음식사는 초점 자체는 고려조선에 그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삼국시대 부분은 문헌보다는 유물이 많은 시대입니다. 고려 이전 시대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이전 시대는 그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려 조선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요번에 그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불교 문헌을 이제 뒤지다 보니까, 그 보통 전통적으로 그 동아시아 선불교의 그 음식 소임 체계가 있습니다. 뭐 전자부터 해서 뭐 그 밥을 담당하고 있는 뭐 밤두랄지, 구골 담당하고 있는 뭐 갱두랄지, 이렇게 담당자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명칭들이. 근데 그 명칭,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선불교 교단이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인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이 아닌 조선시대 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임금님 그 수라상 차려드리고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그 사원의 이제 각색장이라고 각각의 이제 그 전문 영역, 밥 짓는 사람, 뭐 고기 굽는 사람, 뭐 국 끓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뒤에 색장을 붙여서 이렇게 명칭들이 있어요. 그 뭐 고기 굽는 사람, 뭐 적색, 술 마는 사람, 뭐 주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그 색이라고 하는 그 음식 만드는 소임의 색자를 쓰지 않는데, 그 이제 그 육색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을 그 불교 문헌에서 이제 쓰는 그런 문헌을 요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그 발견을 해서, 이거는 뭐 조금 더 문헌 보충을 해서 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논문을 제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음식하고 이제 불교 음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특정 음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말씀드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고려조선,
상온 각색장과 조선불교 육색장 비교,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뼈대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 사진의 유물들 그 많이 익숙하신가요? 그러니까 네 개인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 요 사진은 그 속리산 폭주사에 그 이제 과거 김치독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그 서봉입니다. 서봉 돌 항아리.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물이죠. 그리고 이거는 남원 실성사의 그 장고 유족에서 나온 그 항아리 밑둥입니다. 항아리.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항아리인데 위에 부분 다 없어졌고 밑에 부분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치 유물 하나는 이제 장 유물이고 이것도 이제 그 속리산 철학입니다. 돌 아니 쇠솥. 그래서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죠. 그 높이가 120 정도 되고 이제 그 폭이 225cm인가 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하나 있는 이런 유물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그 삼국시대랄지 고려조선시대 때 그 일반적으로 큰 사철들이 갖고 있는 유물이에요. 이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요새 현대 사찰들이 저런 소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 당대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저 소설을 사용할 용도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밥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국 끓일 수 있고요. 또 차. 만약에 그 사책에서 잔을 담는다, 콩을 쌓는다. 그 요새 집에서 쓰는 전기밥통에다가 뭐 스님이 한 300, 뭐 3천 이 정도 있는 사책에서 꼭다가 콩 삼천 알겠죠. 그러니까 용도가 있죠. 또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그리고 심지어 조선시대까지도 툭하면 이제 기근이랄지 뭐 이런 그 천재지변 또는 인재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빈민, 구제할 이런 상황도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이제 그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고려시대를 예로 든다. 지금 이제 기근이 발생을 했고 지금 뭐 수천 수만 명의 백성들을 당장 음식을 먹여야 될 상황이다. 그럼 그 사람들을 모아놓을 그런 크기의 공간,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찰군이 없거든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심지어 그 조선 초기까지도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갖고 있는 데가 그 사찰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의 굉장히 넓은 공간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려시대 고려사 같은 거를 보면 기근이 발생을 해서 절 앞에 솥을 걸고 밥을 먹였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속리산의 그 쇠솥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디딜방아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찰 그 구조 속에는 마원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방앗간인데 이제 그 이제 디딜방아로 이제 그 방앗 짓는 그런 방앗간 시설이 이제 큰 사찰들이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음식사를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우리가 하니 한국 음식은 이래. 그 한국 음식의 특수성 뭐 이런 말씀 이제 많이 강조하죠. 특히 뭐 상업적 목적으로 더 이제 그럴 수 있죠. 소위 뭐 국뽕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근데 동아시아 음식은 차별성보다 공통성이 많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이 그러니까 각자 이제 우린 너네랑 틀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공통성 속에 각 나라의 그 특수성, 차이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한국 음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중국 음식사와 일본 음식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국 음식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한국 그 이제 한국 음식사 말이라도 이제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떤 한국 음식의 특수성 우리는 너네랑 틀려 우리는 이게 뛰어나 뭐 식약동원 전통 음악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문명이 식약동원의 사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동원이다 이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류의 그 사고들이 이제 굉장히 그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그 음식,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제대로 알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빨리 옆 나라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굳이 한국 음식사를 하지 않아도 중국 음식사, 일본 음식사를 정확하게 배우면 한국 음식이 중국 음식하고 일본 음식하고 어떻게 틀린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중국 음식사를 공부한 적이 없고 일본 음식사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한국 음식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의 상상이지. 그래서 이거는 양주 해남사에 굉장히 그 거대한 맷돌이 이제 두 개 있는데 지금 밖에 내다놓은 거는 그 모조품이고 진짜는 이제 박물관 그 그쪽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맷돌 두 개가 그 양주 해암사 그 유적지에 있습니다. 그 밖에 그 내놨어요. 이제 모조품을. 이거는 고려 왕건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논산의 이제 개태사라고 하는 그 절에서 이제 발견한 아까 송리산 법주사의 그 쇠소처럼 그 쇠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삼국시대랄지 뭐 고려랄지 뭐 조선시대 마곡사에도 또 굉장히 큰 쇠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그 용도로 그러니까 일단 과거의 사찰은 물론 조선시대에 가면은 불교가 굉장히 이제 그 왕조의 그 억압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좀 쫄아붙었지만 요즘보다 승려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몇백 명, 많은데 뭐 천 명이 넘어가고 이런 데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얘기하기를 사찰이 3천 개 정도 있었다고 그러고 고려시대에. 그리고 이제 승려들이 몇만 명 있었다고 뭐 이런 게 이제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재 불교의 세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행정에 들어오는 그 예비 스님들 숫자 보면 지금 100명 스님께도 지금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삼국 관련해서는 뭐 이제 좀 이제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한 가지 그 예만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삼국 시대 부분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삼국시대에, 아니,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현 가모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흑룡사 탑돌이를 하다가 이제 김현이 이제 어떤 이제 젊은 처자를 만났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였고, 그 호랑이가 이제 김현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시내에서 사람을 해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그 김현이 그 호랑이를 잡는 식으로 해서 큰 이제 그 벼슬을 얻게 이제 해준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호랑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호랑이 발톱에 핥힌 상처는 흑룡사의 장을 바르면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음식과 관련해서 그 옛날 그 사찰이라고 하는 게 요즘 뭐 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명절에 뭐 극장 갈 수도 있고 뭐 놀이공원 갈 수도 있고 뭐 외국 나가서 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아주 이제 전통 시대에는 뭐 놀 수 있는
그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이제 사찰이죠. 왜냐면 명절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게다가 먹을 것도 줘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시대에 그런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송나라 때 보면 명절 주다 그러면 어디 가냐면, 그 도교 도관 아니면 불교 사찰 간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도교 도관이 없으니까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큰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흑륜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흑륜사가 신라에서 최초로 생긴 절인데, 그 연등회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 연초에 연등회 같은 거를 이제 그 하게 되면 온 도성 안에 남녀노소가 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청춘 남녀들이 이제 탑돌이 같은 걸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부 사람, 요즘 뭐 주로 연세 드신 보살님들이 이제 사찰에 주로 가시는데, 옛날엔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탑돌이와 관련해서 연애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시대, 모든시대에서. 그냥 탑돌이가 이게 그냥 불교 신앙심을 위한 이 용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 그 나중에 가서 한번 그 김용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 뭐 남녀 생혈지사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청춘 남녀들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봤다는 표현 자체도. 정을 통했다. 뭐 굉장히 이제 약간 외설스러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더 굉장히 이제 그 성이 개방, 고려나 막 삼국시대 보면 야, 요즘보다 더 개방이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흑륜사의 그 장이 누구나 가서 산처에 바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만 드시는 장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공유되는 그런 그 이제 사찰의 장.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뭐 유럽의 카톨릭 수도원도 마찬가지인데, 그 보통 예전에는 그 종교 교단이 지식, 교육, 의학,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쥐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이제 불교 교단이 모든 그런 사회의 핵심적인 그런 지식 기술 이런 것도 전부 다 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 그 뭐 신라 같은 경우에 그 당나라 유학생이 100명 있다. 90몇 명이 스님입니다. 나머지 소수가 관료고. 그러니까 최초연 같은 사람이 한 명 정도 끼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누구냐면 다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옌린 선사랄지, 뭐 도겐 선사랄지, 스님들이 당대 교육 지식, 새로운 사조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종교 교단, 동아시아 이제 불교 교단이 이제 그 지고 있고, 아주 소수의 관료 유학생 이제 고케이스들이 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를 주도하는 이제 그룹이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그 한국 사회를 뭐 한국에서 명문대 나와서 미국 유학한 박사가 그 뭐 주도한다. 사실 요새 미국 박사는 많이 갑니다. 예. 저 같은 놈도 외국 가서 박사를 했으니까 아무나 갑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예. 아무튼 그 당대의 그 불교 음식, 뭐 흑륜사 장이랄지 이런 음식들이 그 음식 문화를 선도하면서 또한 그 대중성을 그 이미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이제 김치랄지 장이랄지 그 한국 음식에 있어서 그 아주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그 불교 교단이 아주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심지어 현재 천진왕까지 현재 ING형의 음식문화라고 이제 사찰 음식이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불교학, 종교학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음식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그 한식과 불교 음식을 그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걸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일반 한식과 불교 한식이 똑같이 한식인데 일반 한식 뭐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사찰 음식에 대해서 사고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해서 사고하시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문화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따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적국의 음식도 전쟁 속에서도 교류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현재까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존재했었던 그 불교 음식 문화랑 일반 사회의 음식 문화가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없다고 얽혀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형성된 게 한국 음식인데 그 한식은 굉장히 이제 편협하거나 좁게 사고하시는 거 뭐 이런 시각을 듣고 저는 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한국이 그 옆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제 음식 문화도 이제 부족하고 음식 유물 같은 경우 또 이 연구 내용도 굉장히 이제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를 전부 끌어모아서 이것들 종합하고 조직해도 모자랄 판에 막 이렇게 분리를 막 시킨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다 쳐도 있는 거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사고들 이제 그런 식의 사고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우려되는 이제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불교 음식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걸로 그 연구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썼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음식학 공부를 하고 기존에 불교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뭐 불교 음식학으로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이제 썼는데 가장 첫 번째로 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문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사 같은 경우는 막 문헌이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너무 많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불교 음식 관련해서도 기록들이 꽤 많아요. 거기다가 뭐 그림까지 그려놓은 에도 시대에 그리고 그 전에 그 쓸 때는 몇 센치 물을 끓일 때는 어느 정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그 사찰 음식 요리책이 있어요. 일본에도. 근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아주 유감스럽게도 음식 레시피를 담아놓은 그런 예전 문헌이 없어. 아주 최근에 그 이제 운문사에서 나온 채공 요리법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적 형태의 책이 있어요. 이제 물론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은 거의 이제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사찰의 전자 스님들의 그 노하우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 이전 시대에 한국 불교 음식의 뭐 레시피랄지 어떤 사상을 담은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그 고려시대 뭐 원광목사의 문집을 뭐 뒤진다랄지 뭐 조선시대 뭐 묵제일기랄지 뭐 삼중일기랄지 이런 다른 그러니까 불교 승려의 의해서 쓰여진 그런 문헌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제 유가 사대부들이 쓴 이제 문헌을 통해서 불교 음식을 연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유물도 부족하고 이제 물론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다. 그 연구하는 놈이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아 하면 그 중국 문헌도 참조하고 일본 문헌도 참조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유물과 한국의 유물과 문헌을 통해서 한국 음식사 혹은 한국 불교 음식사 정립이 이제 가능하다. 근데 그 이제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불교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에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뭘 연구하냐면은 정각, 탑, 뭐 탱화 이런 거 연구합니다. 근데 그 지금도 이제 큰 사찰 정각 뒤에 가면은 그 전에 사찰에서 사용했었던 맷돌이랄지 나무 뭐 함지박이랄지 음식 유물들이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제 아는 지인들이 그 이제 사찰 가면 이제 그 그런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고 뭐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뭐 당장 달려가서 뭐 지금 사진도 찍고 뭐 조사 하고 싶지만 그게 뭐 한두 군데 한가 언제 되는 일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제 한계가 그 있는데. 그래도 뭐 아예 없지는 않고요. 그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실성사 장고도 있고 통일신라기에 뭐 삼척의 흥천리사지 장고도 있고 뭐 법조사 철학이나 성공 이런 것도 있고 고려 시대. 그 고려시대에 이제 좋은 성들이 많이 이제 침몰을 했는데 그 안흥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그래서 고려시대를 그러니까 그 중국 한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마왕태의 그 호북성 장사 마왕태의 유물을 보면은 한나라 시대에 뭘 먹고 살았는지 음식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고려시대의 음식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태안 마도선을 보면 안다. 태안 마도선에, 태안 그 마도 앞바다에 침몰한 고려시대의 좋은 선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서 고려시대 음식 문화들을 알 수 있다. 무슨 고기를 먹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우리가 고려시대의 그 아주 멋들어지게 생긴 매병을 보고 이제 관상용으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근사한 거니까 분명히 이제 모셔두고 봤을 거야. 근데 그 마도성 유적을 통해서 그 고려시대 매병이 고려 사람들이 꿀단지로 사용했던 거다. 그게 이제 그 주가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처럼. 그래서 그 되게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내년 이제 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고려 청자들을 실제 고려 사람들이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나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음식화 컨퍼런스를 내년 이제 뭐 초에 이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승려의 그 음식 생활은 이제 원광국사 문장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고요. 이제 동아시아 섬사찰의 어떤 구조 뭐 이런 것들은 회암사 구조를 통해서 이제 좀 알 수 있고 일반인들의 생활 이런 것들은 뭐 목원이색이나 이구부의 그 문집을 통해서 좀 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그 묵제일기라고 그 이제 사대부와 그 불교 사찰이 일정한 그 기부 앤 테이크의 관계를 갖고 그
이제 음식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이제 그런 물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세기 삼중사찰의 음식 생활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삼중일기라는 이제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곡 천음선사의 문집을 통해서 뭐 조선시대 승려의 음식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잠깐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뭐 지금 앞부분만 그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4시 15분쯤 잠깐 이제 쉴까요? 15분쯤에 그 잠깐 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려 조선과 관련해서 좀 그 신화들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제 그 신화가 뭐냐면 이게 아주 그 일반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그 신화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올 초에 그 개인적으로 이제 논문도 이제 고려시대 육식 문화에 대한 그 재고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그 논문도 이제 좀 제출을 했는데 이런 사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 학계의 사고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융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육식이 성행하지 못했고 제한받았고 원나라 지배를 받고부터 고려의 육식이 되살아났다. 이런 사고들을 한다면 그 여기서의 그 문제점 그 이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와 관련해서 반면에 조선시대는 유교 성리학에 의해서 압살된 불교가 압살된 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불교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건 별반 뭐 불교 교단이 무슨 역할을 했겠어. 그렇게 이제 주자 성리학 사대부들이 예? 그 주도하고 그렇게 그 억압하는 사회에서 이런 그 사고들이 있다고요. 근데 뭐 실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물론 조선시대에 있어서 뭐 불교교단이 그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된 건 사실이죠. 고려시대 불교교단이 정치권력 이상으로 득세를 하고 여러가지 뭐 경제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사실이죠. 근데 음식 문화가 해당 사회 여러 사회 경제 뭐 정치 문화적인 영향들을 받지만 또한 지속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이거는 하루라도 스톱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드리고요. 네, 좀 태양 마도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1호선, 2호선, 3호선 연관이 돼서 아예 여기서 10분만 쉬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10분. 네.